네, 안녕하세요, 파기 여러분. 허터 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달인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어떤 달인이냐? 민물고기 중에 최상급 생선인 쏘가리가 있습니다. 이 쏘가리를 맨손으로 마구마구 잡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달인을 만들어 지금 바로 가가지고 같이 잡아서 쏘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일단 참고로 여러분, 저는 쏘가리 맨손으로 못 잡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잡으면은 쏘가리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나바나바 해가지고 몇 마리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귀하디귀한 쏘가리를 잡으러 왔는데 쏘가리를 잡으러 연천으로 왔습니다. 연천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상렬이 형.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오! 역시 형님. 너무 의도했는데. 의도 아닙니다. 아니, 쏘가리 좀 나오나요? 쏘가리 미쳤죠. 하루에 1, 20마리씩 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님은 잠수를 하시고 저는 장화를 신어서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또 연못을 또 확장을 했어요. 와, 뭐예요? 송어예요? 송어. 저 다 잡아놓은 거죠? 그치, 이제 낚시로 잡아놓은 거고. 저 왜 잉어예요? 향어, 향어. 저거 쏘가리 아니에요, 형님? 어, 쏘가리 나와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족대질. 죄송합니다. 뒤질 뻔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피레미가 형님이 최근에 엄청 많이 잡아놓으셔가지고 이제 송어랑 쏘가리 이런 애들이 이런 피레미들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 키우고 계십니다. 와,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형님? 확장하는데? 한 1억? 진짜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잠수부 오늘 한 분 더 계십니다. 형님! 까만 형님은 거의 바다에서나 하시고 채니 형님은 거의 강에서 하시거든요. 내가 이기지. 조리 한번 뜨셨는데 형님 개발리시던데요. 죄송한데. 머리에 이거 러브젤 묻혀왔어. 이거 해야지 잘 들어간단 말이야. 뭐가 잘 들어가? 아니, 이거 그거 입어본 사람은 알 거. 이거 안 머리 안 들어가. 묻었어? 싼데 쌌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쏘가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채니 형님은 바로 잠수를 하시고 까만 형님이랑 저는 족대시를 하다가 잠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형수님. 날이 갈수록 피곤해 보이십니다, 형수님. 언제쯤 이 유튜브의 굴레에서 벗어나실지. 근데 여기에 쏘가리가 있어요? 여기서만 40마리, 50마리. 쏘가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포인트인데, 절대. 얘 족대로 잡을 수 있으면 대박인데, 만약에 못 잡더라도, 채니 형님이 분명히 잠수해서 잡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발. 오늘 채니 형님 피 좀 빨겠습니다. 초배는 초배로. 형님,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저 연못. 그 연못 비용 있나요? 마리당 5만원. 와, 개비싸다. 밖에서 사먹을게요, 형님. 참고로 여러분, 이게 납을 달면 불법인데, 이거 납이 아니라 조가망입니다. 우리 까만 형님이 법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죠. 해수부와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전화하신다는. 뭐 영상 올리면 바로 전화. 친구 들어왔어? 어. 절대 불법적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채니 형님 저것도 조가망이에요. 오! 역시 저희 족대지. 형님 근데 오늘 족가용 안 하네요? 수염을 안 그렸잖아. 가시죠. 아니, 이런데 지금 쏘가리가 있다는 게 솔직히 안 믿겨요. 이런데 있다고요?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지렛대 해가지고 이걸로 들면은 고기들이 나옵니다. 드는 거 뭐 일도 아니거든. 그래, 역시 심 익혀. 오케이. 요들도요? 아, 일단 잎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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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과연. 그래 그래 그래. 돌은 많으니까 위에 공사해가지고 밑에가 안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보여서 요 정도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봐봐. 채니 아빠도 깊은 데 안 들어가. 얕은 데에서 이런 데 쏘가리가 나온다고요? 있어 있어. 설마 이 돌에 있겠어. 에이. 굳이 잠수 안 해도 된다니까. 자, 없어 없어. 자, 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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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요? 들어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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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씨, 뭐야? 돌 잡았다. 야, 플레이야, 오, 뭐야? 겁나 많은데? 오, 뭐예요? 피레미야, 다? 나 이렇게 찍고 있었어. 어떻게? 오, 많은데요? 피레미예요? 이거 미러 아니야? 미러 같아요, 미러. 얘는 돌고기. 돌고기 새끼구나. 여기 얘는... 납자루도 있네. 오, 납자루. 얘 납자루. 예쁘다. 엄청 예쁘다. 이 납자루는 관상용으로 키우는데 맛은 더럽게 없어가지고 거의 먹진 않는다 그래요. 예쁘네, 그래도. 그죠? 그것들 다 놔주도록 하겠어. 다 방생. 뭐야? 왜 하게 소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 족가요 아니잖아! 정신 못 차리네. 쏘가리. 조용해, 조용해. 알려지지 마. 쟤를 몰라. 어, 뭐야? 뭐야? 뭐 잡았어. 형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있었어. 아니야. 형님, 보여주세요.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모양이 멀리서 뭐 들고 있었는데, 쏘가리 같았는데요? 아니, 저걸걸? 뭐요? 빠가사리? 창피해서 안 부르는 걸. 아니에요. 두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하고.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아니, 벌써 저거 잡았다고? 말도 안 돼. 오, 돌 졌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진짜 많다. 근데 얘네가 아까랑 다 똑같은 종류죠? 어. 자, 버려. 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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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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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여기도 피레미 한두 마리 나왔습니다. 와, 이거 내가 족대로 진짜 쏘가리 잡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올려, 올려, 올려! 아, 대박, 한 마리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야가 보이네. 어, 그니까.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일 거야, 이 정도. 쉿!
형 알려주지 마. 오 이들 좋다 이들 좋다. 좋겠어요. 됐어요? 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나 성견. 야 무슨 민물 성견 줄 알았네. 야 너 뭐야? 너 뭐 잡았어 세네님? 뭘 계속 숨겨요 형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밤송이죠? 민물 성견. 아 민물 성견이에요? 뒤질래? 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니, 아니, 진짜.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방송이다. 민물성이 아니에요.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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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보내버리는구만, 나를. 대고 있어, 봐봐. 나 손 한번 넣어볼게. 아, 그냥 채니 형님 이런 식으로 잡죠? 어, 원래 달인들은 이런 식으로 잡거든. 아, 손 넣어서? 어, 손 넣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죄송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와,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 이거 다 농담입니다. 아시죠? 제가 하는 거 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쪽에 지금 채니 형님이랑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손에 뭘 들고, 채니 형님이 지금 형수님 카메라에다가 자랑을 하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두께가 쏘가리였어요. 라가리도 쏘가리였고, 쏘가리, 라가리가 약간 이렇게 쭉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아래에 약간 구루퍼처럼 턱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쏘가리거든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도,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안 근데 깊지 않아요? 나한테 저는 괜찮아요. 형님 거기면 제 허벅지죠. 어허. 저거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와 여기는 시야가 안 나옵니다 지금. 들었어. 들어요? 야 대박인데. 아하. 깊으니까 피네미도 안 나온다. 또 뭐 잡았어. 그만 좀 숨기라. 아니 숨기는 게 개웃겨 물속으로. 뭐 수달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숨기는 게 개웃겨. 뭐 잡았어요? 두 마리 이상은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쏘가리가 없어. 에? 아 아니야. 쏘가리 없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쏘가리 없어요? 없어. 아이. 저거 있다. 쏘가리가 없어. 다섯 마리. 잠수로 쏘가리 잡기는 그러면 안 돼. 족대가 진짜 힘들어. 형님 족가 형이잖아요. 아니 가능하지. 이게 좀 이 정도. 잠깐 됐어 됐어. 오 꺽지 꺽지. 그나마 물고기 같은. 어 진짜. 사이즈 어 나쁘지 않네. 은하수 꺽지. 은하수 꺽지 뭐예요? 여기 흰색 전박이가 있는 한강수계 네. 꺽지를 은하수 꺽지라고. 아. 어. 자 일단 키. 오 꺽지 너무 좋은데. 꺽지, 여러분 꺽지랑 쏘가리랑 약간 생활 환경이 비슷해요. 그렇죠. 돌에 숨어 있어서 먹이 먹는 애들인데. 자 요거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킵하시오. 오케이. 오이씨 나오겠는데 쏘가리. 채니 형이 왔다. 얘보다 빨리 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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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와 뭐야 뭐야. 마치 거짓말처럼 나왔어. 아니 형님 어? 넣으셨잖아요. 우와 뭐야 한 마리 잡으셨어요? 아 몇? 없어 고기가 없어. 아, 한 마리예요? 와 어, 한 마리라도 최고인데? 와, 대박이다. 와 사이즈 미쳤어요 여러분. 와 진짜 크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 사이즈입니다 쏘가리. 아까 뭐 더 들지 않았어요 형님?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일로 와봐. 와봐가 뭐야 와봐가. 본 것 같은데. 형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뭐야. 야 뭐야 이거 다섯 마리예요 진짜로? 우와 손이 달달 떨리는데 진짜? 형님 이게 돼요? 진짜로? 돌에 손 넣으면 나와. 돌에 손을 넣으면 쏘가리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물맹이 한 50개 높았는데. 형님 어떻게 이만한 사이즈가 나와? 우와 미쳤다. 총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이렇게 잡힌다고요 쏘가리가 진짜? 크네요 쏘가리. 한 마리 한번 해볼까요 형님? 한 마리? 어 다 하시지. 형님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수들이랑 소리 듣고 더 열심히 해야죠. 뭐야. 자 여러분 지금 나와서 포인트들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건데 아까 잡은 꺽지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가구라 저 멀리 꺼줘.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쏘가리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진짜 손으로. 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진짜. 와 이거 3자 좀 더 나오겠다 요거는.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떻게 잡는 거야? 방법을 좀 말로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돌에 있어 손을 넣고 잡으면 돼요. 어떤 느낌이야? 두 손을 넣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뭐 한 손 넣어도 되고 두 손 넣어도 되고 쑥 넣어서 느낌이 어. 나면 잡으면 돼. 아 어떤 느낌? 아주 쉬워. 근데 백발백중 쏘가리였어요 오늘?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여기 쏘가리가 이런 데 산다는 게. 혹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간 적 없어? 많이 연락 왔었는데 안 나가지. 아 진짜요? 달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올라오는데 아 안 나간다. 아 진짜? 왜 나가 여기 얼굴 팔리게. 유튜브도 겨우 찍는 게. 거기도 많이 잡혀요? 지금 또 가는 아, 곳은? 거기는 물은 깨끗한데 좀 빡센 데야. 수심이 아, 밤에다 빠지면 바로 가는구나. 형님 배틀 되겠어요 혹시? 쌉가능이지. 내가 계속 꼬셨거든 바다 가자고. 바다에서? 바다 가면 뒤졌지.
자, 여러분 이 쏘가리 들고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저랑 형수님은 할 게 없습니다. 수심이 4m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님들 둘이서 들어가가지고 쏘가리 잡아보신다고 합니다. 진정한 배틀이지. 오, 배틀이요? 배틀. 재밌겠는데? 저희 형수님은 이미 저쪽으로 갈 걸 알고 저기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형수님? 자, 입수! 뭐야, 저기서 바로 들어간다고? 형수님, 근데 채니 형님 언제부터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하기 전부터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유튜브가 업이 되면서 형수님이 끌려 나오시는 건가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앵간하면 고개만 끄덕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까마니, 들어갔다. 자, 까마귀님은 물 가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돌비 사이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저렇게 들어가서 봐야 돼요. 지금 저기서 시작해서 얼음 쪽까지 지금 가는 거거든요. 까마귀님! 안 들리나 보다. 야, 바보야! 어? 아니, 아니, 아니. 롯데 뻔했습니다. 뭔가 잡을 것 같아요, 저 돌. 돌이 엄청 큰 거 보이거든요. 와, 맥이 있는데. 맥이 있어요? 없나 빡될 것 같아. 까마 형님이랑 2인 1조로 하면 잡을 수 있나요? 걸죠. 우리 형님 못 듣고 오고 있습니다. 응, 맥이 있는데 도망가면 형이 잡아. 자, 합동하다 합동. 경쟁에서 동맹 됐습니다. 정상! 우와! 크다! 우와! 우와! 메일 사이즈가, 어우, 실합니다. 아유, 들어가라. 이야, 이거를 그냥 뽑아 올리신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멋있는데요, 형님? 그 얼음 때문에 엄청 차가워. 뭔가 잡아올 것 같아, 잡아올 것 같아. 좋아! 성인용 두더지 게임 아니에요? 야, 생각보다 두꺼워. 뭐야, 엄청 두껍네. 머리 깨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얼음이 그래도 얇아서 한 거지 두꺼운 얼음이면 진짜 얄짤없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웃기냐. 나갈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형님! 피나요? 진짜? 아, 피나요. 여기 오. 아까 얼음 들고 나가지고 되게 아팠었는데. 진짜. 어디 찢어진 거? 여기 상처 났네. 아, 거기 상처? 네, 여기 조그맣게 상처 났어요. 여기 밴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얼굴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아니, 저렇게 하는 건가? 카메라 켜지고 보자마자 재현이 들어 누웠어. 와, 어이없다. 조심 안 잡네, 형님. 자, 여러분, 오늘 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쳤어요. 와, 쏘가리 다섯 마리에 메기. 와, 쏘가리 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 빛깔 보세요. 이게 진짜 회도 기가 막히고, 매운탕도 끝내주고, 뭐로 먹어도 맛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요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팔면은 한 50만원치는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개말했다. 지금 표정 보니까 팔 생각인데요. 저희한테.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까마니. 나 오늘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마가 아프네. 아니, 근데 형님, 왜 제 영상에서 이렇게 안 된 척하고 아까 세니 형님 영상에서 아 남자가 뭐 이 정도의 취미야 아 뭐 해주세요 제 채널에서도 아 뭐 이 정도야 뭐 이거 아니었는데 뭐. 되게 멋있게 했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두 분 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니 형님 냉장고인데 여기 냉장고에 쏘가리 잠깐 보관해둘게요 저희가 냉장 보관? 우와 와 이거 양식장이네 자 여러분 요것다가 챙겨가서 집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께서 아주 고급 물고기 쏘가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쏘가리를 잡아왔는데 요 쏘가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쏘가리 회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쏘가리 매운탕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 쏘가리의 금지체장은 18cm네요 제 한 뼘이 대충 한 20cm 되거든요 얼핏 봐도 대충 한 3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마리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요 자 그래서 먹어도 법적으로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쏘가리는 은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치 은혜야? 뭐라고? 너 누구야? 뭐야 이 새끼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야 이리 와! 이리 와! 딸! 루랄링구입니다! 유튜버 다 됐구만 안녕하세요 루랄링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없어가지고 은혜 대체로 루랄링구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루랄링구 너무 재밌어요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오늘도 같이 한번 요리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팠니? 채널은 팠지 근데 뭐가?
예, 채널을 봤는데 안 알려줘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크고 싶다라는 의지가 분명해서 채널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란 게 타고 오기 때문에 그냥 댓글로 저 안 써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 거예요. 맞지? 맞아 맞아. 약간 보기에 겨워가지고 미친놈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지? 잘하네 이 새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저랑 루랄링구랑 만나면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저 뭐죠? 라면이죠. 그렇죠. 바로 라면입니다. 근데 요 쏘가리를 라면에 먹으면 욕을 많이 먹어.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급 생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라면에 넣어서 먹어? 이런 생각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요런 비싼 애들도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욕을 먹는데 라면에 넣어서 먹었을 때 욕을 먹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맛있어요. 무늬오징어를 라면에 통 으로 넣어 먹으면 그 먹물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바뀌거든. 와... 내가 먹었던 라면 중에 개쩐다. 자 그래서 요 쏘가리도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전 안 먹어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는 제가 손질하고 너 손질할 거 아니야? 해보긴 했어. 그러면 한 마리는 제가 옆에서 알려주면서 의선이가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대가리를 까볼게요. 자 하기 전에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손가락 바로 날아갑니다. 장갑을 끼고 하는 거였구나. 너 그냥 했어? 맨손으로 했는데 여기 뾰족한 데 있더라고. 저 여기 찍혀가지고 피 그때 막 엄청 흘렸어요. 어 그래 고생했네. 야, 아 가위 들고 왔나? 뭐야 이 야 성원아 이거 그대로 넣어줘. 이 새끼 나랑 보내게. 다음 유튜브 쟤네 망치려고. 자 여러분 등 지느러미 있죠? 요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라사 에비동 힘발로마! 그리고 엉덩이 쪽 잘라줘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 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잡고 뽑는 느낌. 그리고 앞에 이래끼도 라사 사무라이! 카메라 보면서 했어? 안 했어. 아 다시 나 자른 척 하게. 라사 사무라이! 눈 뒤집었어? 아니 안 했어. 다시 할게. 방금 뭔데? 눈 뒤집었어? 아니 안 뒤집었어. 이거 뭔데 미친놈아. 라사 사무라이! 자 이렇게 했으면은 대가리를 먼저 날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쏘가리는 여기 있죠. 이 야감이 여기도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우 예스. 자 하고 이 안에 있는 내장 일단 한번 싹 씻어주고 올게요. 목욕하러 가자? 그 진짜 옛날 버전인데 너가 대신하죠 그럼. 자 요거 한번 싹 씻어주고 올게요. 목욕하러 가자? 옆에서 봤거든? 개 사이코패스. 눈빛이 개 사이코패스. 목욕하러 가자? 이거 비닐을 다 벗긴 거야? 아니 벗겨야 돼. 아 너는 이걸 다 자르고 벗기는구나. 아니 까먹었어. 자 이제 비닐을 벗겨줄 건데 포를 뜨긴 할 건데 비닐을 벗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위생 때문에. 위생. 이 민물고기에는 병균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디스토마라는. 그렇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날려주는데 그리고 또 쏘가리 껍질이 굉장히 유명한 음식입니다.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닭 껍질 튀김 있잖아요. 거기 파는 닭껍질 튀김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보다 맛있어.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서 라면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비늘을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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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됐거든요. 자 이제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위를 살짝 다시 옷을 빼서 이렇게 타주는 거야. 봤어? 쭉쭉쭉 들어가는 거. 오. 이렇게 쭉 타는 거야. 그럼 여기 바로 만져봐. 다 뼈지 그냥. 우와. 이렇게 살을 남기면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엔 여기를 잡아. 마지막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씨 놈아! 이거 새로 만든 거야. 이거 이거 새로 만든 거야. 라사 사무라이 해야지. 이게 라사 사무라이야? 그래 마지막에도 항상 이게 왜 라사 사무라이? 이게 정답이 있는 거였어. 아우 우와. 아주 깔끔합니다 여러분. 너무 깔끔하죠? 자 이제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를 뒤로 흠을 한번 이렇게 내줘. 오. 뼈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 만져봐. 우와 진짜 깔끔해요. 자 그리고 껍질을 잘 벗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먹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잘 벗길 겁니다. 사선으로 해가지고 손잡이 딱 만들어주잖아. 그 다음에 아래로 45도로 눕혀서 이걸 같이 민다고 생각해. 우와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우와 이거 그거잖아. 너 여기 다시 붙여줘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 여사 잘 있었나? 김사장 노래방 잘 되고 얼마 누구 있나? 아니 새로 들어온 신규 관리사가 있어가지고. 그래 온나 오빠 쉐발러네 그지라 오빠 이태원이었나? 발이 300이 자 요 껍질을 먹을 겁니다. 튀겨서 요거는 수분을 조금 말려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가운데 만지면은 가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Y자로 이렇게 따주는 거야. 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생살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라면에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개새.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임마. 관리 잡아 대놓고 하라 이 새끼야. 어씨. 어, X 대포했다. 야, 신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 나와봐라, 이제. 저걸로 대가리 따고, 조조조조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비늘 많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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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여러분들 여기 이 지느러미 쪽이 아주 뾰족해가지고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많이 많이 늘었네. 어, 봐봐 돌고래를 만들어. 여기 부분이 진짜 딱딱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 이렇게 욕을 하면은 바로 나와요. 45도로 해서 오케이. 그렇지. 아 새끼. 아 방금 껐다. 불에가 터진 소리입니다. 힘들지? 그럴 때 이렇게 잡고 눌러. 그렇지. 치지 마. 아니 치지 마를 치기 전에 이 내장 좀 빼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내장까지 빼주시면은 이렇게 딱 깨끗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르륵 하신대요 이렇게. 오! 와 이 새끼 뭐야! 라삭! 사무라이! 우와 진짜 깔끔하죠? 야 너 진짜 이거 좀 소질이 있는 건데? 그래? 어 패치맨! 지금 다 했던 거 때려친다며. 자 이제 요거를 마저 해줘야 되죠? 갈비뼈 부분 있잖아요. 기를 내주고 이 상태에서 오! 오 엑셀런! He's my student, but very, very ugly. 그렇지. 라삭! 사무라이! 딴! 우와! 우와! 네, 근데 잘한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응! Hey, my student, yeah. 영어로 그냥 얘기하는 거 해볼까? Sure? Yes. Okay, next time we make ramen. How can make food? Bowl and water and hot boiling and 100 dough and baga baga dough? Ziri and... What is dough? Calligraphing. Ah, yes, yes. Do you understand? What calligraphing? What calligraphing? What calligraphing? What calligraphing? One calligraphy! One calligraphy! One calligraphy!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이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손질이 됐으면은 자 이제 먼저 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물을 받고 자 여기다가 잠깐 요 지리 있죠? 지리를 먼저 이렇게 넣어줘서 육수를 같이 한번 우려주도록 할게요. 자 냄비! 띵! 존나 기계다니. 원래 내가 불이면 파이어 하는데 지금 알맞은 거를 못 찾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해달라고 했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박보검이 덕산아 어? 덕산아 박보검 팬들한테 뒤질 것 같은데? 박보검 씨가 약간 애처럼 좀 부르잖아. 덕산아 자 간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덕산아 와 캘리그라피 덕산아 와 캘리그라피 덕산아 와 캘리그라피 덕산아 와 스프랑 같이 쭉 한번 우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지. 라면 두 개에 이렇게 쏘가리 삼자 두 마리가 들어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는 라면이에요. 자 요거 다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와 자 이제 요 쏘가리 껍질들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튀기면 돼. 뭐 튀김가루도 안 묻히고요? 튀김가루를 묻혀서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었는데 본연의 맛이 좀 묻히더라. 그래서 여기서 후추만 살짝 하고 아니 여기 보여. 눈 뒤집어. 입술 더 올려. 우와 개신기하네. 옆모습만 보여드려. 와 이거 근데 좀 힘들다. 와 네 인중이 짧아서 되는 거야. 나 인중 개 길어서 안 돼. 너 그 안 난다. 아, 나 이거 안 나는구나 원래. 어 안 나. 야 때려 버리지. 덕소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자 이렇게 여기다가 후추를 쳐주고 자 이제 얘는 바로 루라리는 디 덕소나 와. 덕선아 여기다가 바로 기름을 살짝 그냥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바로 넣어볼게요. 와 들어가라. 아, 이 소리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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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쪼그란다. 우와 오 너무 뜨거워요. 이게 겉에 콜라겐이 많아서 진짜 담백하거든요. 느끼할 법한데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지금 요 정도면 다 됐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와우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라면 마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와 쉐더빡 자 이제 요것도 마저 해가지고 한번 슈플레알로 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라삭라삭 자 이렇게 완성된 쏘가리 튀김이랑 쏘가리 라면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튀김 먼저 먹어보자. 너 먼저 먹어봐. 너 리액션을 보고 싶어.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같은 거 하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개맛있지. 좋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껍질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지? 과장 조금 먹으면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쏘가리 껍질도 진짜 상당히 비싸요. 이 콜라겐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를 튀김가루에 묻혀도 너무 맛있고, 저는 지금 이거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튀김가루에 묻힌 것만 먹어보고. 근데 튀김가루 한 것도 맛있긴 한데 지금 이 본연의 맛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출발! 맛있겠다! 와! 이거 한 번에 나네. 개맛있지? 한 번에 나네. 한 방에 나네. 맛있겠다! 와,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유행어 중 제일 좋아. 제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대망의 쏘가리 라면. 우선 이런 라면을 우리 태어나서 먹어볼 수가 있을까? 내가 먹어볼까? 먹어볼까? 출발! 어우, 금니빨. 왜? 야, 씨. 맛있겠다! 와, 무슨 CF 같네? 개망한 CF. 아, 이거 그냥 고기야, 고기, 이거는. 와, 여러분, 진짜 야들야들함이 다릅니다. 쫀쫀해, 엄청나게. 그리고 그 껍질에 있는 콜라겐기가 여기 살에도 있거든요, 쏘가리가 당연히. 그래서 쏘가리가 맛있는 거고, 그게 진짜 전달이 됩니다. 자, 라면 바로 먹을게요. 초배라! 와, 여러분, 쏘가리 라면을 먹으면 욕먹거든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진짜 맛있어요. 매운탕급입니다. 진짜 매운탕급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아, 재미없다. 그 전이 재미인데. 맛있겠다! 개 X같네. 라면이랑 면이랑 고기랑 같이 싸먹을게요. 맛있겠다, 주베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전 쏘가리라는 이 생선을 33살 돼가지고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민물고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막 바닷고기 매운탕 먹고. 아니, 그렇지, 그렇지. 회, 20살 때 회 먹고 이러다가 이제 30 넘어가면은 쏘가리 찾고 메기 매운탕 찾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 이거 젊었을 때 먹으면 이렇게 감칠맛 나는 이걸 알았을까? 그때는 피자, 스테이크, 햄버거가 더 맛있을 텐데. 김치에다 먹으면 진짜 이거 더 맛있어질 것 같은데. 김치 한번 꺼내봐. 김치. 쳐봐요! 삼합으로. 와, 개맛있어. 와, 어때? 우선급 호텔에서 먹는 그런 맛이야. 야, 우리 국물을 먹어봐야 되지 않냐? 와, 개 된다. 너무 시원해요, 진짜. 와, 그 안정타면 맛이 아닌데? 와, 너무 시원한데요? 와, 아, 지금 내 몸에서 막 기운이 올라와, 막 퍼지고 있어. 손가락 끝까지 이게 확 퍼지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바하지 마, 미친놈아. 아니,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쏘가리로 아주 맛있는 비싼 라면, 그리고 껍질 튀김을 먹어봤는데, 다음에도 우리 룰알링고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서, 인사 빨리 한마디 해! 인사 빨리 해요!